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티오로즈 전력분석원 정상성입니다. SK랑 3연전을 위닝시리즈 이상을 당연히 기대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연전 동안 선발진이 들쑥날쑥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1차전에서 이승우 선수가 구속을 완전히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대구가 아직 잡히지 않으면서 이닝을 길게 가졌어야 되는 이닝을 짧게 가진 것이 조금 아쉬웠고, 이어나온 불펜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만 계속 투입이 되면서 승계주자를 끼고 들어오면서 멀티이닝을 소화하면서 계속 점수를 내줬고, 유정호 선수랑 김혜성 선수의 홈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추격을 허용하면서 흐름을 내준 것이 1차전의 큰 패배의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은 한현희 선수의 호투가 눈부셨던 경기였는데, 호투 뒤에는 주효성 선수의 리드가 있었어요. 상대 타자의 반응을 보면서 컷스윙이 유도되면 또 한 번 그 공을 던지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구종으로 바꿔서 계속 유도하는 그런 리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좌타자를 상대로 체인지업을 구사했는데 이 체인지업이 굉장히 위력적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옵션을 준 게 이날의 호투의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점수가 많이 나진 않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점수를 내줬고, 김하성 선수가 8회 결정적인 홈런을 기록할 때까지 큰 활약을 해준 덕분에 2차전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차전은 브리검 선수가 추심 페스티벌이 굉장히 낮게 잘 제구가 되면서 위력적인 공을 보였고, 사용된 투구수 안에서 굉장한 호투를 보여줬는데, 타선은 문성 선수한테 막혀서 초반에는 좀 아쉬웠지만 6회 이정우 선수의 3점 홈런으로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7회 2사까지 잘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제구가 좀 흔들리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고, 양현 선수가 올라왔는데 양현 선수가 이날 멀티이닝이 제한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8회에 이어서 나올 수가 없었고, 조상우, 이영준, 김태훈 선수가 모두 휴식이 부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8회에 안우진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안우진 선수가 기복 있는 제구로 상대 타자들을 계속 좀 어렵게 상대를 했는데, 많은 볼넷을 내주면서 상황을 어렵게 가져왔고, 8회를 결국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윤정희 선수를 올리고 결국 역전을 허용한 것이 이번 주 3승 3패로 승패 마진 없이 끝낸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 다음 주에 이제 2위 팀 두산이랑 만나는데 개인적으로도 두산은 항상 꼭 이기고 싶은 팀이에요.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늘 경기 교훈 삼아서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